네,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국제적인 인기몰이를 시작한 원더걸스가 시카고를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원더걸스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과 경쾌한 호흡을 함께했습니다. 첫 번째 공연에선 그룹 2PM이 오프닝 게스트로 나왔는데 지난 7일 공연에선 같은 소속사의 인기그룹 2AM이 콘서트의 서두를 장식했습니다. 지난달 원더걸스와의 만남에 이어서 뉴스 매거진이 이번에는 4명의 감성 훈남, 2AM을 만나봤습니다. 원더걸스와 2AM의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하우스 오브 블루스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에 훈남들 보이시죠? 한국의 인기 아이돌 그룹 2AM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녀 리포터가 아닌 아저씨가 나와서 인터뷰하니까 실망하셨죠? 네. 전공을 제대로. 저는 뭐 어디 아나운서. 네, 아나운서 맞습니다. 아나운서 부르세요? 아, 죄송합니다. 자, 우리 팀의 총무로 알려진 조건 씨. 아, 총무요? 네, 인터넷에 그래 나왔더라고요. 네, 저 총무. 예. 네, 이사입니다. 시카고 찾은 소감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시카고 왔는데 저희가 또 공연 때문에 바쁜 일정 때문에 또 버스 안에서만 이렇게 창문 밖으로만 봐서 좀 아쉬운데 정말 되게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진훈이 말대로 바깥. 네, 건물들이나 네, 건물도 너무 이쁜 것 같고요. 피자가 네. 정말 맛있다. 피자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처음 먹어봤어요. 네. 그렇게 깊은 피자는요. 네. 그래서 딥피자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수록 씨, 제가 드라마 네. 참 재밌게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콘서트는 어떻게 꾸며지게 되나요? 오늘 콘서트는 저희가 오프닝을 서게 됩니다. 네. 딱히 저희가 무대를 뭐 테마주거나 이렇게 꾸미는 건 아니고 언더걸스 친구들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오프닝 무대를 서서 저희가 한국에서 유명했던 타이틀곡들 네. 몇 곡을 소개시켜드리고 또 이렇게 미국 팬분들께 좀 이렇게 많이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또 준비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창민 씨, 제가 개인적으로 네. 2AM 팬이에요. 네. 근데 늘 궁금한 게 네. 2AM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네, 정확히 네. 새벽 2시죠. 네. 아, 네. 그렇죠. 네. 네. 또 왜 새벽 2시를 했을까요? 그 뭐 새벽 2시 뭐 진영 형이 여러 가지 뭐 의미를 말씀을 하셨는데 뭐 2PM은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 2AM은 하루 중 가장 감성적인 시간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라는 그런 의미로 만들으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만들어놓고 의미를 집어넣으신 거더라고요. 네, 결국 그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지금 느끼는 거는 너무 이름이 또 잘 맞아 들어가서 네.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느낌을 제대로 전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요즘 번지점프로 아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예, 진훈 씨. 네, 감사합니다. 네, 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네. 잘못했어요? 메인 컨셉은 뭔가요? 잘못했어요? 메인 컨셉은 일단 저희가 처음 댄스곡을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선보이는 그런 댄스곡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댄스로 저희 잘못해서 그 컨셉을 잡았는데 댄서분들이 이제 저희를 뒤에서 그림자로 저희를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종에 맞게 이제 춤을 추는 그리고 저희가 좀 감성적인 그런 댄스곡으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또 죽어도 못 보내 이건데 아, 네.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고 죽어도 못 보내 이건데 네. 그 노래 감상 포인트 우리 창민 씨 뭐라고 보십니까? 감상 포인트는 말이죠. 그 저희가 1, 2집 싱글을 지나고 죽어도 못 보내가 나오면서 프로듀서가 바뀌셨어요. 진영이 형에서 이제 강시혁 프로듀서로 이렇게 바뀌면서 음악적인 색깔도 조금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부르는 느낌이나 아니면 감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노래적인 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 좀 더 감성적인 변화의 각자 색깔의 표현을 아마 들어보시는 것도 노래의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그리고 같이 이렇게 손도 이렇게 네. 네, 마지막에 네. 주먹도 한번 줘보고 따라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된다면 어차피 못 살고 죽어도 못 보내. 요즘 많은 스타들, 아이돌 그룹이 뜨고 또 금세 소리 없이 집니다. 이 총알 없는 전쟁터, 연예계에서 2AM은 어떤 음악 세계로 롱런하고 싶은지, 네, 조건 씨, 조총무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정말 열심히 뭐 예능 버라이티든 뭐 드라마든 뭐 연기든 정말 저희 음악이든 정말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뭐 가식 없이 솔직한 모습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항상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발라드건 뭐 댄스건 뭐 정말 락이건 다양한 음악을 정말 가리지 않고 정말 모든 장르에서 음악 열심히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 또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니까 그런 걸로 솔직한 모습으로 롱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2AM한테는 또 가장 큰 비밀 병기가 있거든요. 네, 조건이라고. 아, 네. 건이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또 발라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런 재밌는 모습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네, 네, 그런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먼 타국에서 여러분들 각각 개인적인 매력을 발산하면서 개별 활동하는 것, 또 한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멋지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카메라 한번 보면서 죽어도 못 보내 하고 뉴스 마가진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네. 네. 자, 누가 노래를 해주실 건가요? 마지막에 끝나는 걸로 그럼 죽어도 못 보내 할게요. 죽어도 못 보내 뉴스 마가진 사랑합니다. 못 살고 죽어.